HMI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5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0이 들어갔고, 여기 밑에 것도 20을 넣어볼게요. 20을 넣으면 20도 잘 들어갔고, 그죠? 자, 체크를 하고, 체크를 찾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VNC가 지금 구현된 상황이고요. 좀 실시간으로 PC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죠? VNC 뷰를 보는 거고, 보는 거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를 HMI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설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5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0이 들어갔고, 밑에 것도 20을 넣으면 20도 잘 들어갔고, 그죠? 체크를 하고, 체크를 하고,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자, 데너디오 설정하는 방법은, 자, 첫 번째, 이 HMI부터, 예, 여기가 서버가 되는 거죠? 그죠? HMI가 이제 서버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현장에, 이게, 예를 들어서, 현장이 뭐, 미국 샌프란시스코다. 현장에 있는 거를, 현장에 있는 걸 서울에서 보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 제어판 들어가려면 아까 비밀번호 넣은 거 있죠, 그죠? 아까 비밀번호 111 했나요? 네. 예. 엔터하면 이제 제어판으로 들어가죠. 메인 화면에서 제어판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시스템에서 이더넷 입력을 하시고 충돌이 없으면 나와야 돼요. 충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확인할 때 보안. 보안 비밀번호 누른 거 그죠? 제가 이제 한번 PC에서 이걸 접속을 해볼게요. 접속 바로 떠죠 이제, 그죠? 이게 암호화를 할 것이냐, 서버 VNC 서버에 이 VNC 서버에 연결을 암호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겠다. 아, 이게 컨티뉴를 해야 되겠다. 아까 비밀번호 누른 거 그죠? 그러면은 요 서버에 예, 그대로 이 연결할 것이냐 오케이 하면 자동으로 이제 이게 그대로 떠죠. 예, 그대로 있는 게 서버에 있는 게 지금 뷰에서 떠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이제 확인 누르고 확인 누르면 변환 자동으로 변환 같이 변하겠죠. 닫기 누르고 실행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된 게 서버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클릭하면은 설정할 수 있는 게 체크. 이런 식으로 다 되고, 이것도 조명 뭐 이런 것도 다 체크.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입력을 하고 싶다. 마지막 거에 입력을 누르면 여기는 뭐 12 엔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 난방 뭐.